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냉이를요, 손질하고 삶고 보관하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이는 이렇게 가을냉이가 뿌리가 굵습니다. 봄냉이는 뿌리가 가늘거든요. 가을냉이는 요게 봄부터 계속 땅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요, 아주 튼튼하고 굵고요. 맛도 있습니다. 필요고요. 먼저 사오시거나, 저는 시골에서 저희 형님이 캔 거지만요, 깔끔하게 정리하셨거든요. 여기가 죽은 잎도 붙어있고 시커먼 잎도 붙어있고 좀 많이 지저분한데요, 이걸 전부 다 손질을 해서 긁어내고요. 이렇게 잔뿌리, 뭐 이렇게 좀 더러운 것, 그리고 이런 나물, 시골에서 나물 같은 거 키우시면 어떨 때는 머리카락 같은 것도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 손질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지고 오자마자 씻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냉장고에다 넣어두면 여기가 다시 여기가 물러진다든지 더러워져서 또 따듬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골에서 1차로 따듬어서 씻어서 물기를 다 빼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래도 이제 더 씻어야 되니까 한번 씻어보고요. 냉이가 너무 큰 거는, 이런 건 솔직히 너무 크거든요. 이 칼로 이렇게 좀 잘라서 묻혀주시거나, 어차피 좀 너무 크면 이렇게 한 개 묻기도 버겁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질을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손질이 할 게 없어서 뭐 죽은 잎이라도 뜯어내야 되는데 죽은 잎 뜯어낼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고 잎이 말랐거나 죽었거나 하면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뜯을 게 없습니다. 그냥 씻어 줄게요.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만 씻어주시면 돼요. 상하기 전에 씻으셔야 돼요. 상하면 계속 더러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냉이를 씻는 김에, 이거는 달래거든요. 달래도 지금 가을 달래가 굉장히 굵어요. 계속 땅속에 있다가 가을까지 자란 거기 때문에요.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달래거든요. 봄 달래는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크죠. 이거는 거의 달래라기보다 마늘에 가까워. 이 정도로 가을 겨울 달래는 좀 굵거든요. 이것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냉이도 요 같이 된장 끓일 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줌만 씻었습니다. 또 겨울 달래는 시골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잎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없고 뿌리가 좀 튼튼하거든요. 근데 봄 달래는 뿌리는 약하고 잎이 길어요. 시골에서 한번 씻어서 깨끗하게 이제 물기 뺏어 왔기 때문에 지금 따듬을 게 없고요. 이것도 사실은 요런데 굉장히 까맣거나 좀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깨끗해서 오늘은 그냥 헹구기만 하겠습니다. 냉이는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국 끓여 드시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된장에 달래나 냉이를 조금씩 넣으면 되잖아요. 달래나 냉이는 얼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 정도로 한 줌씩만 이런 작은 비닐봉지에다 담아 놓으시면 돼요. 냉동용 통이 있으면은 통에 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통이 없으시면 딱 한 줌만, 비닐팩도 이런 소형이 가격이 싸거든요. 꽉 눌러서 묶으시면 자동으로 진공 포장이 됩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됐죠?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냉이도요, 그냥 된장찌개 넣을 거는 그냥 이대로 생으로 넣으시면 돼요. 나중에 된장 찌질 때요, 팔팔 끓는데 이걸 바로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딱 한번 끓인 만큼만 해서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 문에다가 하나씩 꼽아놨다가, 이렇게요, 꼽아놨다가 된장 끓이실 때 한 개씩 넣으시면 돼요. 물이 끓으면은 냉이 씻어둔 거를 넣겠습니다. 1kg를 거의 다 넣습니다. 차를 드시기 좋을 정도로 삶으셔야 돼요. 삶으시면서 뿌리를 손으로 좀 눌러보면 살짝 들어가거든요. 이제 지금 끓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삶으시냐면 뿌리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뿌리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시고 눌렀거든요. 그러면 불 끄시면 돼요. 뿌리가 손톱이 좀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뿌리가 가는 냉이는 굳이 이렇게 안 삶아도 되는데 뿌리가 굵은 거는 조금 삶아주셔야 됩니다. 냉이를 다 씻어서 삶았기 때문에요, 찬물에 이렇게 헹궈서 냉이가 차가워졌으면 이렇게 한 번만 헹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물기를 짜줍니다. 이 정도로 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요,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드실 거는 이렇게 냉동실에요, 이렇게
이거 물과 함께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금방 먹을 거면 그냥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오래 드실 거면 물을 이렇게 넣으세요. 나중에 드실 거면 이게 마르거든요. 냉동실에서도. 그럼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얼리셔도 되고요. 또 뭐 금방 한 달 안에 드시겠다 그러면 물은 빼고요. 그냥 이렇게 물 빼고 이렇게 얼리시면 돼요. 녹여서 그대로 무침하셔도 되고요. 국에 넣으시면 돼요. 저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이를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여기 한 300g의 냉이를 삶은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조금 무르도록 삶아주셔야지 드시기 부드럽고 좋습니다. 냉이 된장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장으로 간을 먼저 하거든요. 저렇게. 여기는 쪽파나 대파 좀 잘게 썰어서 좀 넣어주시고요. 마늘 다진 것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냉이의 그 향기를 주로 해서 먹고 싶을 때는 마늘을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기름 좀 넣고요. 된장이 좀 짜기 때문에 이 정도 한 스푼으로 무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같은 거 좀 더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걸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이게 좀 폭이 큰 거기 때문에 너무 주무르면 냉이가 부서지니까요. 살살 무치겠습니다. 자, 툭툭 털어가면서 이렇게 무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을 보시고 맞다 싶으면 그냥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마지막에 통깨 좀 뿌려주고요. 다 됐습니다. 냉이 된장 무침 다 됐고요. 또 이렇게 냉동 보관하는 것까지 진공 포장되듯이 아주 압축이 잘 됐죠. 자, 이렇게 냉이나 달래 같은 거 된장 뜨겁게 팔팔 끓을 때 한 개씩 뜯어서 그냥 퐁당 퐁당 넣으시면 됩니다. 냉이 1kg 손질하고 무쳐 먹기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된장이 팔팔 끓은 날은요 달래 얼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냉이 얼린 겁니다. 생으로 얼린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뜯어서 바로 여기다가 퐁당 담그시면 됩니다. 오늘은 냉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얼은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